안녕하세요. 플라이프 기타리스트 클레멘트 민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요, 오늘 또 새로운 악기 쪽을 들고 싶어서 나왔는데요. 보통 흔히 말하는 나일론 기타인데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나일론 기타는 뭐 클래식 기타 또는 뭐가 있을까요? 뭐 퓨전 클래식? 뭐 조금씩 얇게 나오고 이런 것도 있는데, 뭐 그렇게 두 가지 성향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몰랐던 것 중에 나일론 기타 중에 플라멩코 기타가 있어요. 플라멩코 기타는요, 우리 클래식 기타와는 조금 다른 역사를 가지고 이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클래식 기타와 다르게 여러 가지 다양한 재료와 다양한 형식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제가 오늘 보여드린 기타는 조금 타협적인 형태의 기타예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더블 커트가 되어있고, 더블 커트가 되다 보니까 여기가 12플랫이에요. 보통 우리가 클래식 기타나 전통적인 기타는 12플랫에서 우리가 가는 게 없는데, 이 악기는 중국 내에 가서 15플랫, 16플랫,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기타가 가지고 있는 사이드 백, 마우간이나 호주기나 이런 게 있는데, 얘는 아프리칸 에보니인가 사이드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넥조차도 보통 우리가 말하는 시더넥이 아니라 일렉트릭 기타나 바이올린처럼 이렇게 하드메이드, 그리고 이 안쪽에는 로즈우드로 샌드위치처럼 시작된 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보시면 또 특이한 부분은 여기 기타에 보면은 사운드 홀, 그죠? 모니터링 홀이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헤드폰으로 얼마큼 갈지 모르겠지만 소리차가 좀 나요. 어떤 소리 차이라는 게 소리가 크고 작은 개념이 아니라 나가는 소리가 좀 다르다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열었을 때 이 사운드 포트가, 닫았을 때, 열었을 때, 닫았을 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단순히 연주자가 잘 들리기 위한 어떤 모니터링 소리가 이렇게 표현하기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기타 소리 자체가 조금 달라지거든요. 톤 자체가, 그러니까 존재감이랄까요, 연주할 때 소리 자체의 존재감이 좀 달라지고, 어떤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또 이런 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통적인 플라멩코 기타와도 다르게 이런 식으로 이제 변경하게 되어 있어서요. 이쪽에 마이크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아예 피에조 바와 마이크 시스템 같이 연결해서 소리를 같이 잡아주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래요. 플라멩코 기타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생긴 게 클래식 기타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슬픈 기타구나 라고 하지만, 사실은 플라멩코 기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리 자체가 하나의 얽매여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들어지고, 또 단순히 옛날에 어떤 옛날의 기타 뭐라고 해서 최고의 대우를 받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시도, 새로운 재료를 통해서 만들어진 악기들이 오히려 더 플라멩코에서는 각광받고 또 그런 식으로 또 사람들에게 더 많이 또 각인이 되는 어떤 그런 것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사실 플라멩코 기타를 고르는 데 있어서 플라멩코 기타는 사이프레스 나무, 그죠? 사이프레스 나무, 그래서 스프러스 상판에 있는 어떤 그런 전형적인 플라멩코 기타예요. 매이지 마시고 여러 가지 사연들, 그리고 좀 더 열린 사고 방식으로 기타를 고르신다면 여러분들에게도 더 좋은 악기를 만들고 여러분들이 더 맞는 악기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